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브.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훈남 의사 선생님과 함께 방송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이제 건국대학교 병원의 이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시리즈 방송 오늘 22화째예요. 예, 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서 네. 체크를 해보다 보니까 벌써 22번째 출연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이 진행해 예,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떠셨어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면서. 제가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무릎 관련 질환 주제나 뭐 운동 같은 기능 회복 치료 이런 것들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무릎 관절, 단순한 관절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또 해주실 거예요? 이제 지금도 무릎 많이 시리즈를 해주셨지만. 조금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네. 다양한 주제들, 그동안 또안 다루었던 뭐 주사 치료라든지, 뭐 환자분들이 오.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무릎에 좋은 영양제,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소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제 외래를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여기저기 병원 돌아다니시다가 많이 수술 조언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주력 분야에 뭐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라든지, 예, 네. 조직 이식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좀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예. 좋아요. 물론 이제 비욘디 방송을 통해서 봐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선생님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검색하면 되죠, 선생님? 그냥 이동원 교수의 무릎 살리기. 무릎 예, 살리기.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되면 될것 같고, 네. 주로 제가 거기 올리는 영상들은 다 비욘디 출연했던 거 제가 짜깁기 편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상이거든요. 저희 한 시간 영상이 너무 길다 네, 싶으시면 이제 교수님 맞습니다. 채널에 예. 가셔가지고 이렇게 짧게 재밌게 유익한 내용을 딱 담은 영상을 예. 시청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맞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젊은 의학자 선정 이런 문구가 보이던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쯤에 LG화학 미래의학자상을 받았었는데, 그게 우와. 정형외과에서 주는 상이 아니고 젊은 의학자, 말 그대로 의학을 공부하는 모든 젊은 의학자가 속한 분야, 네. 의학 분야에서 딱 다섯 명만 선정해서 주는 상이었었거든요. 딱 다섯 예, 분만요? 거기서 영광스럽게 수상을 우와. 하게 되었고, 그 수상한 것을 저도 매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을 그럼요.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우와. 의학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22화,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관한 것인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재건술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 이게 병원마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마다 다 방법이 그러니까요, 제각각이거든요. 다른 것 네,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셔갖고,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네, 다루어 볼까 너무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제가 22번째 출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건강 강좌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러한 비욘디 등을 통해서 어쨌든 환자분들, 일반인 분들에게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럼 비욘디의 취지하고도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멋진 원샷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분별하게 너무 이것저것 부정확한 정보들을 환자분들이 접하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환자분들이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학적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 예시로 제 블로그도 있어요. 유튜버뿐만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인가요? 예, Save the Knee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주로 십자인대 수술하는 방식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경골을 통한 경골 술식이다 네. 하면 되게 진화가 되고 수술도 정교함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건데 약간 옛날 지식을 가진 뭐 옛날의 컨셉을 가진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 수술 방식이 낡은 게 아니냐, 요즘 좋은 것들도 많은데 왜 이런 낡은 구시대적인 방법을 고수를 하냐, 이제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의 의미인데, 제가 이런 수술을 구현하고 수술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의 경향에 가장 근접하게 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것들을 일부 조금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뭐 인터넷 카페, 환우 카페들이 많거든요. 네. 전방 십자인데 환자 모임 카페 자체도 있어요. 어, 그래요. 거의 엄청나게 가입 멤버 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서도 조금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게 이거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 질문, 오해를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면 뭐 인터넷 카페에서 떠돌거나 이렇게 약간 어설픈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선생님께서 네.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인기가 정말 많으신데요. 달자님께서 항상 친절히 답해주셔서 인기 짱이신 것 같아 해주셨고, 소울님께서는 최근에 보호자로 교수님을 만나 뵈었나 봐요. 확실한 실력자의 카리스마를 느끼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완전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너무 멋지십니다. 네. 키가 크진 않은데. 키 크세요. 네. 네. 칭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직접 대면하는 뭐 건강 강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욘디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있긴 했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건강 정보를 알리는 이런 건강 강좌들이 많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언택트화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우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 자체는 스포츠의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최고의 화두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정형외과 최고의 임상 저널, 임팩트 팩터가 최고의 저널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주기마다 논문이 저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저널에 실리는 논문들을 쫙 분석해 보면 주제들을 전방 십자인대 관련된 게 거의 50%나 돼요. 진짜 네. 많네요. 그러니까 무릎 분야 주제 중에서 50% 정도 우와. 차지를 하고 있죠. 무릎 분야도 뭐 관절염, 인공관절, 연골,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연골판 다양하거든요. 그런 중에서 50%를 차지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아직 관심이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상한 것도 대한스포츠의학회 춘계학술대에서 서울 연구상도 수상하면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주제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 의학에서도 전방 십자인대 분야는 관심이 많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로 주력하는 분야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하고 바늘 연골판 이식술 분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욘디 여태까지 22번 출연하는 거를 세어 봤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22편 중에 총 4번. 이제 퍼센트를 따지기에는 조금 그래도요, 적긴 한데요. 그래도 한 4편 정도를 전방 십자인대 오늘 것까지 하면
전방식대인데 관련해서 주제를 다루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흔한 질환이라고. 예, 단순히 운동선수만 다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뭐 무릎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삐끗하거나 뭐 계단에서도 잘못 짚고 넘어지거나 할 때도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책 핵심 주제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우선은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좋아요. 궁금해하세요. 네. 네, 정답이 뭐냐. 너무 뻔하지만 의사가 가장 소신 있고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의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환자분한테 가장 최적의 수술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무릎 생긴 모양, 특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면 사람 생긴 뼈 모양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개인을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개개인마다 환자분의 최적화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맞춤 수술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한 가지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스승님이 개발하신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2013년도부터 김준 교수님 밑에서 뭐 임상 강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수술 경험을 많이 보고 배우고 했었는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지금 2013년부터 같이 스승님과 연구를 해오면서 분석을 한 것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환자만 거의 1,500건 이상이라는 거죠.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예, 저희 스승님이 하신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요. 같이 연구를 하면서 1,500건 이상의 환자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와. 서로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왔다 이거죠. 사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딱 수술도 그러면 손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예, 근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개인마다 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제각각이어서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하셨다니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수술하는 의사가 하나하나 정립을 해가는 것이라 이거죠. 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 패션도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에 따라 뭐 90년대 패션, 뭐 힙합 바지나 이런 거. 정. 예,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잖아요. 요즘은 레트로 약간, 패션. 예. 네. 그런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는 인대라는 것은 조직이 굽혔다 폈다 할 때 뭐 길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등장점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다발로 만들어서 굽혔다 폈다 할 때 길이 변화가 없이 그리고 대부분은 경고를 통해서 대퇴골 위에 뼈에 터널을 뚫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터널 뚫는 방식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뚫린다 이거죠. 네. 한정돼 있어서 그러면 무릎의 불안정성이 심하게 나타나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네. 축이 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막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조금 개선을 합니다. 약간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던 십자인대 방향을 약간 사선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12시를 기준으로 하면 뭐 오른쪽 왼쪽 무릎 봤을 때 1시에서 2시, 뭐 10시에서 11시 방향 이런 식으로 조금 시계 방향으로 조금 사선으로 가는 거고 뭐 또 인대 조직이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경경골 술식을 조금 극복하기 위한 뭐 전내측 술식이라든지 아웃사이드인 술식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의 유행이 변화했고 최근 트렌드는 해부학적 재건입니다. 옛날 90년대에는 인대란 조직은 길이 변화가 없는 조직이어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해부학적, 가장 본인의 위치에 맞는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 제거를 해놔야지 해부학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모든 인대 재건술에서 해부학적 재건술이라는 개념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치기 전과 비슷하게 해준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기능이 비슷하려면 결국에는 해부학적 위치,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다 복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중다발이라고 해서 그거를 굳이 두 개를 터널을 또 두 개 뚫고 이렇게 어렵게 수술했었는데 결국 여러 연구들을 거치다 보니까 두 가닥이랑 한 가닥이랑 큰 차이는 없더라.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닥 해놓은 게 더 나중에 재수술하는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또 단일다발 재건술로 유행이 바뀐 거고 그래서 뭐 해부학적 재건술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과 축적된 여러 수술 방법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조합해서 한 결과 변형된 경골술식이다. 이게 이번 뭐 스포츠학회 수상한 연구 주제도 변형된 경골술식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서 5년 이상 결과는 어떻겠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죠. 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선생님? 네, 이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서론을 이제 바탕을 깔아드린 거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도 네. 트렌드가 있다. 네, 이렇게. 우선은 트렌드부터 잡고 나가시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였던 블로그에 나왔던 내용들은 다 떠도는 내용, 뭐 경골 술식은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뭐 제 스승님이나 제가 뭐 예전된 구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들이나 뭐 예전의 경골 술식의 단점이나 합병증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수술했으니까 지금 10년 이상 지나고 한창 문제가 많이 쏟아져 나왔던 2010년부터 20년까지 엄청나게 경골 술식 예전 수술 받은 환자들의 합병증 이런 재파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20년 전에 의학적 지식을 그대로 그냥 개선 없이 뭐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성공적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터널 위치. 원래 붙어있는 자리에 만들어주려면 터널을 올바른 위치에 만들어줘야지 이식권을, 힘줄을 제대로 삽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아직까지 전방 십자인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신기하게도. 이거는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사체들을 연구해서 했는데도 이게 원래는 이제 이걸로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중다발이었다라는 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발 원통형으로 생겼다 했는데 또 최근에는 1836년도에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과 비슷한 모양일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부학적인 개념도 돌고 돌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히 정립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위치는 대략 비슷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퇴골에서도 넓게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해부학적 재건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개념 속에서 넓게 부착하는 부분에서 한 가운데를 제대로 타겟으로 만들어주자, 터널을 뚫어주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부착부를 어떻게 다 덮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죠. 이렇게 이따만한 힘줄을 무릎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터널을 뭐 두 가닥으로 두 개의 터널 뚫어서 두 가닥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면을 덮어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두 다발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 두 다발의 한 가운데에 터널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은 약간 단일 다발 한 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추세가 많이 넘어왔죠. 네. 흐름이. 선생님은요, 그럼? 그래서 저는 단일 다발로 합니다. 한 가닥으로 하는데 다발로요? 지금 제가 선호하는 위치는 이렇게 십자인대가 원래 원통형의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는 개념일 때는 빨간색이 있었고 최근에 납작한 십자인대 모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검은색에 부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논쟁들을 종합해서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예.
여러 부착점을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런 식의 한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해부학적 위치를 제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퇴 터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아까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경골이라고 정강이 뼈를 경골이라고 하고 허벅지 뼈를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경골을 통해서 대퇴골의 터널을 만드는 방식을 경경골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의 방식 같으면 이 빨간색이 해부학적 위치거든요. 근데 해부학적 위치로는 도달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예전에는 등장점, 그냥 굴곡, 그러니까 물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길이 변함 없는 그 점에만 재건수를 하긴 했으면 했는데 지금은 해부학적 재건수를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터널을 직접적으로 빨간색 위치에 뚫어주자 해서 나온 것들이 전내 측 삽입구를 통해서 직접 뚫어주는 방식하고 이런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밖에서 안으로 뚫어줘서 어쨌든 정확한 위치에 터널을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저의 스승님이 개발하신 방법은 약간 예전에 경골 술식을 사용은 하지만 해부학적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변형을 시킨 변형된 경골 술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만든 방식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간단히 수술 영상을 보시면 예,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는 부분 확인을 하고 뼈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뚫을 수 있도록 또 예전에 경경골 술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서 저런 깔때기 모양을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지만 이전의 경골 술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위치로 도달을 시킬 수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달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도달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무릎을 조금 펴주면서 깔때기 모양 만들어 놓은 거에 집어 넣어줍니다. 아. 그러면 경골, 정강이 뼈를 통해서도 정확한 위치로 대퇴골의 터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터널을 만들면서도 남아있는 또 조직은 최대한 살려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터널을 한 번에 이렇게 예쁘게 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쁘게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쁘게 뚫어도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능을 네.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래서 CT로 분석을 합니다. CT로 하면 뭐 해부학적 위치에 얼마나 잘 위치했는지 항상 공부를 하는 거죠. 피드백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뭐 약간 제가 예상했던 위치나 목표했던 위치랑 조금 다르다 하면 아 이런 게 수술 중에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구나. 내가 약간 이게 정확한 뼈의 자리를 잘 파악을 못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항상 매번 정확한 위치에 뚫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수술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쉽다. 재현성이라는 거는 매번 수술을 반복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쉽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거에 쉽다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아웃사이드인이라는 밖에서 안으로 터널을 뚫어주는 방식입니다. 그걸 위치나 한 점만 잡고 밖에 기구만 이용해서 밖에서 안으로 뚫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골 터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경골에 국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뚫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운 술식이 아웃사이드인 방식이 더 쉽다는 것이고 네. 경골 술식은 조금 쉬운 편에 속하지만 그냥 경골 술식은 이미 해부학적 재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전내측 삽입구 통한 술식은 아웃사이드인 방식보다 어렵지만 변형된 경골 술식보다는 그래도 독립적으로 뚫어주기 때문에 더 쉽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술식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스승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변형된 경골 술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가장 어려운 걸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핵심을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할 때 세 가지 술식을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장점이 많은 변형된 경골 술식 아까 왜 장점이 많냐 왜 하냐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조금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변형된 경골 술식을
맨 처음에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수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뭔가 터널이 짧게 나오거나 이제 뒤에 벽이 깨질 수가 있어요. 만들다가. 그러면 그때는 정 안 되다 싶으면 아웃사이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깥에서요. 예, 쉽게 기구를 뚫어서. 이게 왜 쉬우냐. 근데 쉬운데 단점이 많아서 저는 이것을 마지막 옵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용이하게 터널을 만들 수 있다. 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전내측 삽입구 통한 방식의 장단점. 경고를 통하지 않고 전내측 삽입구로 직접 타겟한 위치에 터널을 뚫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데 무릎을 이렇게 과하게 굽히고 수술해야 되니까 시야 확보가 어려워요. 맞네요. 예. 그냥 무작정 뚫는다고 터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길이가 확보되면서 만들어져야지 힘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과하게 굽히는 동작을 취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수식이 항상 길이가 일정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가끔 짧게 나올 때가 있어요. 터널이. 그럼 뭐 20mm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20mm가 안 나오면 힘줄이 안에 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중 고정이 안 돼요. 대퇴 터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은 또 기구들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조금 휘어지는 그런 뼈를 구멍을 터널을 만들어주는 기구들이 나와갖고 그런 조금 터널을 길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웃사이드인 방식,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는 거는 최대한 마지막으로 고려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술을 할 때, 10대인데 예전에 경골 방식으로 수술해놓고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때 재수술을 할 때는 저도 아웃사이드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딱 잡아주고 밖에서 안으로 터널을 뚫어주기만 하면 터널이 쉽게 만들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것의 또 장점은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기 때문에 관절 안에서 십자인대를 올리면서 전해측 인대라고 요즘 새롭게 만들어주는 인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네.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술할 때 저도 아웃사이드 방식을 가끔 사용하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터널을 안쪽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관절 안에서 이식건이 꺾이는 각도가 심해져요. 꺾이는 각도가 심해지면 터널에서 계속 자극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식건이 계속 마모가 되거나 빨리 해진다고 하죠. 또 재파열이 금방 발생하거나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터널 입구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변형된 경골 수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수술 테크닉들이 있어도 결국엔 중요한 것은 위치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재수술을 할 때 보면 이전에 잘못된 위치로 뚫려져 있던 것을 제가 새로 정확한 위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잘못된 위치로 만드는 것은 수술적 초보 수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방 십자인대에 대한 요즘에 해부학적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예전에 레지던트 리치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레지던트 리치요? 예, 그건 레지던트는 전공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직 수련 단계. 네, 그런 사람들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지던트 리치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 뒷벽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위치를 잡지 못하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런 안 좋은 위치로 터널을 뚫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외래에서 보면은. 그래서 정확한 위치로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수술 테크닉을 사용하건 간에 뭐 아무리 좋은 수술 테크닉, 쉬운 테크닉을 사용하더라도 본인의 해부학적 개념 없이 잘못된 위치에 뚫어버리면 그거는 실패하는 수술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잘못되게 뚫어버렸으면 그냥 그 뚫은 걸 그냥 그대로 냅두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돌아가는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 하면 재수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십자인대를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만들어줍니다. 근데 오히려 수술을 재수술할 때는 더 쉬워요. 워낙 잘못된 위치로 갔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새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정확한 위치로 뚫었는데 재수술할 때가 더 어렵죠. 터널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무기는 갖고 있되 무기를 잘 사용해야지만 성공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질문 몇 개를 좀 받고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소울님께서는 이제 운동을 너무 하기 싫어하시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추천해 주시는 운동이 있으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운동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많이 못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스쿼트 운동. 스쿼트요. 하고 실내 자전거 운동. 실내 자전거 운동도 이전 방송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순히 유산소 운동 아니고 저항 줘서 페달링 하면 하체 전반적인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너무 귀차니즘이 있잖아요. 귀찮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커요. 뭔가를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피닝 실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 갔고요. 요즘은 모니터로 이렇게 뭐 수업 같은 게 있어요. 영상 수업. 아, 영상 수업이요? 네. 그 콘텐츠를 이제 받아 갖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막상 그래서 저도 집에서 실내 자전거 정도 타는 거는 하고 있고요. 네. 예, 실내 자전거 타이가 은근히 운동 효과가 많고 유산소 운동, 뭐 근력 운동 다 종합적으로 되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번 방송에서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맞죠. 그때 제가 시범을 보이진 않았고. 네. 전문가가. 네. 그래서 그 방송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무릎 속 안에 저렇게 물이 많나요? 라고. 저는 관절경 수술할 때는 식염수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많지는 않고 무릎 관절액은 정상적으로는 2-3cc 정도인데 네. 수술할 때는 1.5L 식염수를 계속 부어가면서 시야 확보를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야지 피가 나는 것을 뭐 공기 지혈대로 압박대로 이게 피가 안 나게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피가 나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식염수로 계속 부어 넣으면서 수술하고 어차피 수술할 때 다 빼고 나오거든요. 네. 네. 이제 세계로님께서는 이제 혹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건지 질문. 네,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자체가 예전에는 다 관절을 째고 열고 다 했거든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거의 10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그냥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들어가죠. 네, 네, 1cm 정도 한 구멍 2-3개 뚫어서 한다. 수술 시간은 대략 이것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자가건, 자기 힘줄 쓰느냐, 동종건, 남의 힘줄 쓰느냐, 어떤 방식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다 제각각인데 저는 자가건 빼고 변형된 경골 수술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4-50분 걸려요. 4-50분이요? 네.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요, 선생님. 아무래도 관절경으로 하고 이게 뭐 별 문제만 없으면 수술이 순조롭게만 진행이 되면 그 정도로 간결하게 끝낼 수 있는데 회복은요? 회복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의 또 수술하는 거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시간이 4-50분 걸려도 다른 수술보다는 오래 걸려요, 방법보다는. 근데 왜 굳이 이런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수술을 고집하느냐. 이제 대퇴골에서 힘줄을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건너가는 생체 흡수성 핀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힘줄을 한번 대퇴골 터널을 쭉 올렸다가 아래로 쭉 잡아당기면서 뼈에 금속을 걸쳐놓게 하는 방식으로 힘줄을 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변형된 경골 수술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중 고정이 가능한 수술식은 변형된 경골 수술식밖에 없어요. 이 경골 쪽에서는 뭐 녹는 나사랑 금속 고정으로 이중 고정이 가능한데 대퇴골에서는 만큼은 대부분은 이런 금속 버튼을 이용한 단일 고정이거든요. 변형된 경골 수술식은 이거 하나다. 그러면 조기 포괄 재활이 가능하다 이거죠. 조기 포기 재활이라 하면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한 3-4일 이내에 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120도 이상 가는 건 안 좋아요, 초반에. 십자인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릎을 다 펴게끔 하고, 굴곡각도는 서서히 늘려서 한 3, 4일 이내에는 90도 이상, 많게는 120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거는 대퇴부에서 이중 고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뭐 아웃사이드인 밖에서 안으로 뚫거나 전내측 삽입골을 통한 그런 술식으로는 이러한 빠른 제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조기 제어를 하는 게 오히려 인대 성숙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절 영양, 연골 영양 공급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거죠. 뭐 다음 날부터 바로 딛게 합니다. 단 보조기 십자 전방 십자인대 보조기 0도 고정시켜 놓고 바로 다 딛게 만들어 드려요. 이중 고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 문헌들에서도 조기에 시행하는 이런 체중 부하랑 관절 운동은 유익하다,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기에 빨리 자극을 주면서 우리 머리 쪽으로도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지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의 예민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항상 수술 다음날부터 이렇게 체중을 디디면서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재활 방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정말 금방 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는 뭐 1, 2주 이상 지나면 어느 정도 다 일상생활 가능하고 출퇴근 가능하고, 3개월째 제가 근력검사랑 기능검사들을 좀 한번 하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양측 근력 차이가 30% 이내로 들어오면 가벼운 조깅도 허용을 해요, 3개월째라도. 운동 복귀는 예전에는 6개월 정도에 시켰었는데, 6개월 사이에 양쪽 근력 차이나 기능 차이가 10에서 20%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늦추어갖고 한 9개월 정도 때 원래 하던 스포츠 활동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재활 기능 회복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시행하고 있는 건국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변형된 경골 술식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요약해드리면, 저는 자극원을 써요. 허벅지 힘줄 중에서도 안쪽 햄스트링 한 가닥만 써서 하는데, 이것도 잘 한 가닥만 잘 채취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해부학적 위치에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해부학적 위치를 잘 찾고, 이렇게 좀 어렵지만 변형된 경골 술식을 이용합니다. 어떻게든 해부학적 위치를 잘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건너서 하는 이제 생체 흡수성 핀이랑 뼈에 걸쳐놓는 이런 이중 고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조기 기능 회복 치료도 가능해지고 조기 운동 복귀도 가능해진 거고, 저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목표치에 잘 되돌아오는지 어느 정도의 운동 복귀가 가능한지 항상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금속을 박잖아요. 경골에서도 이중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째 검사를 해요. 금속을 뽑으면서 관절 내시경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죠. 2차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얼마나 십자인대가 잘 성숙이 되고 재생이 됐는지. 그래서 잔조인대 보존술을 하면 조금 더 성숙이 잘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몇 단어로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하는 술식은 좀 어려워요. 안에서 밖으로 뚫어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더욱이 처음 수술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도 꽤 많아요. 이렇게 경골을 통해서 뚫다 보니까 핀, 가이드 핀이라고 하는데, 가이드가 돼주는, 터널을 뚫어주는 가이드가 되는 핀이 막 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계속 새 걸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용되는 기구도 더 많고, 술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한 10분에서 20분 더 걸려요. 경골을 통해서 대퇴골 터널까지 이렇게 정확한 위치로 만들어주려면, 그만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한 번에 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술비는 뭐 더 싸다는, 저는 자학원을 쓰기 때문에 남의 힘줄 쓰면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하거든요. 오, 더 비싸지네요. 그 진짜 이식권 자체가. 네. 근데 자학원은 그냥 돈, 환자가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내 몸에서 떼어내는 거니까요. 네, 그냥 제가 더 고생을 할 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네, 아까 1,500건 이상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스승님과 저희가 했던 수술들 다 돌이켜보고 여러 방법들 다 종합해서 결과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변형된 경골 수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더 힘든 수술을 네, 해내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양윤계전 쿠폰님께서 이제 아까 그 무릎 사진 보고 좀 아파 네. 보인다라고 그러시셨어요. 수술이 아무래도 많이 아프진 않은가요? 수술하고 나면 좀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경골이랑 정강이 뼈랑 대퇴골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뼈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8, 9mm 직경의 터널이 길게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순히 뼈의 터널만 뚫리는 게 아니고 뼈에서 피가 엄청 뿜어져 나오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 아파하세요. 한 2, 3일 정도는. 근데 그런 것들이 염증도 좀 가라앉고 붓기도 가라앉으면서 통증은 좀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성진원님께서 장이봄 어디에서 떼나요? 해주셨는데 아까 허벅지에서. 네. 그것도 좀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허벅지 힘줄 중에 이제 네,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를 보여드리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하고, 소울님이, 예, 네, 이전 내용보다는 좀 오늘 방송 컨셉이 제가 주로 전방십자인데 손상이 하도 많고,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들이 하도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예. 하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또 뭐 여러 다른 수식과도 비교를 해봐도 재파열률도 낮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 그룹에서 봤을 때는 한 재파열률이 2.5% 이내. 오, 진짜 적은데요, 그러면? 예, 한 100명 수술하면 2, 3명 정도 그러니까요. 재파열되는 경우. 세계적인 통계는 다양한데 6%에서 23% 정도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재파열이 많은 것은 아까 말했지만 밖에서 안으로 뚫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식건이 올라갈 때 꺾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보는 게 꺾이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면 터널을 아무리 잘 해부학적 위치에 만들어 놨어도 꺾이는 게 심하다 보니까 터널 안에 이식건이 가득 차질 못해요. 꺾임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뒷벽을 보면 반도 안 차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식건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네요. 진짜 빈 공간이 많네요. 예, 변형된 경골 수식을 하면 꺾이는 각도도 스무스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식권을 해놓고 보면 아까 텅 비어있던 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득 차게 빡빡하게 잘 이식권이 삽입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뭐 저는 수식의 장점은 뭐 자기 잔존인데는 최대한 보존을 하시는 거고 아까 얼마나 아파요 그랬잖아요. 네. 수술하면 당연히 피가 나와요. 근데 피통을 달고 나오는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분들 이제 피를 좀 뽑아서 그게 당장은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저는 굳이 피통을 안 달고 나와요. 피를 왜요? 어느 정도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뼈에서 엄청난 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피 안에는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이식권 한쪽으로 힘줄 쪽으로 들러붙으면 엉겨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인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양 공급이란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도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뼈를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수술하고 나서 공기지혈대를 풀어보면 뼈에서건 주변 조직에서건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면서 들러붙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부분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뭐 인위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피통을 달지 않고 어차피 피 찬 거는 1, 2주 지나면 피도 저절로 흡수되면서 제 역할은 한 2, 3일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피통을 안 달고 본인 피를 어느 정도 2, 3일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조직이 재생되는 데에서도 이게 피라는 게 어쨌든 치유 반응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손상을 받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나는 거는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피인데 그걸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죠, 아깝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죠. 네. 자가건, 동종건을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가건, 동종건은 제가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우선은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주제는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릴 거예요. 수술 전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요즘은 닥터 쇼핑, 의료 쇼핑이 많아요. 닥터 쇼핑이요? 네, 그 말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네, 정작 수술 전에 재활이 중요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재활 받을 틈이 없이 기능 회복 수술 전에 기능 회복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이 할 시간이 없죠. 이 병원 저 병원 또 돌아다니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이긴 한데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당연히 높고요. 거의 나라로 치면 3위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거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도 이미 여러 대학병원들 뭐 저희 병원 근처에는 의료원들이 많거든요. 대형 누구나 알 이름만 되는 네. 그런 할 때 여러 군데 그렇게 다 어느 교수님 진료 보고 왔다. 제 의견 듣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알아보면 또 그쪽 병원도 수술이 잡혀있고 저한테 또 수술 날짜를 잡아갖고 가시고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뭐 수술 날짜 잡고 수술 예약하고 수술 검사하고 또 여기저기 의견 듣고 하다 보면 정작 수술 전에 재활을 잘해서 어느 정도 무릎도 다 펴지게 만들고 걷는 것도 잘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놓쳐버린다 이거죠. 그럼 수술 후에 환자분들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 전에 아까운 시간만 허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더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허비가 되면 왜 안 좋냐. 손상을 전방식단의 손상을 받으면 우리 몸에 자동 반사 반응에 의해서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이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근육을 확 위축시켜버리고 햄스트링 뒤에 허벅지 근육 이런 쪽만 과다 활성화시켜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수술하고 재활할 때 무릎이 다 안 펴집니다. 아무리 펴려고 해도 허벅지 앞에 힘은 약하고 햄스트링은 과다 수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정작 펴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뭐가 문제냐. 못 걸어요. 쩔뚝거리게 된다 이거죠. 다리가 다 쫙 펴고 대퇴사두근이 역할도 하고 잘 걸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뭐 이 병원 저 병원 또 돌고 시간만 허비하고 하다가 수술 전에 재활도 안 되고 또 수술하고 하여튼 뭐 요즘은 수술하고 또 재활도 약간 분리가 되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상의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술은 또 따로 재활은 따로 기능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결국 고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 그럼 아예 쇼핑 아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거까지는 아니고 한 그래도 본인이 불안하고 이게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였잖아요. 인터넷에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뭐 두세 군데 그 정도 군데. 빨리 짧게 돌아다니시고 한 군데를 이제 정해놓고 거기서 수술 전 기능 회복 치료서부터 수술하고 수술 후에 기능 회복 치료까지 연속성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잘 받아야지 단순히 십자인대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인대 수술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매진하려면 그런 식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치료가 다 완치가 되려면 1, 2, 3, 4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한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믿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그거를 이제 다른 병원 1단계는 네. 이 병원, 2단계는 네. 이 병원 네.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인체 몸이라는 게 자동차 부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는 치료를 받아야지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훈 교수님과 함께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뒤에 마무리, 이거는 네, 제 교수님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는 항상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 옵니다. 한번 다시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울님께서는 아까 구독도 해주셨다고. 아, 예,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군 면제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파열이 된다는 게 고도의 부분 파열도 있고 네. 저도의 부분 파열 그냥 한 50% 미만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50% 이상 한 70% 이상 될 때 고도의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 MRI로 그게 입증이 돼서 재건술을 하게 되면 재건술까지 받게 되면 아직 현행 규정대로라면 군 면제가 맞고 군대 중에 다쳤을 때는
네, 의가사 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조사 같은 걸 받고 수술을 해온 그런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조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김철분님께서는 이제 남자친구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를 갔다가 연골영화증 전 단계라고 해서. 네, 그거, 이거 아무, 하려고 했었어요. 주사 치료에 대한 게 궁금증이 많으셔갖고. 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무릎에 좋아요. 좋은 주사 치료? 이런 식으로 방송을 반응이 아주 뜨거울 예정입니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네. 그때 한번 더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게장 쿠폰님께 선생님 방금 채널 구독 완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요약 메시지 딱 한 문장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약이라 갑자기 어려운. 진짜 네. 이것만은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욘드에도 계속 출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환자분들이나 건강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올바른 의학적 지식, 정보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전방십자인대 한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도 전방십자인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우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구독자 수도 엄청 많은데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다 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분들이 많고 부분도 많아지고 예, 사람이 한마디 거치고 거치다 보면은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얄팍한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부풀어지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안 좋은 잘못된 의학적 지식으로 부풀어지고 이것을 적용시켜버리면 뭔가 의사결정에 적용이 돼버리면 그거는 결국 환자분 피해입니다. 그렇죠. 좋은 네.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저희 비욘디 방송을 통해서 알아봐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이동원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무릎 주사 관련해서 방송 진행해 네, 주실 맞습니다. 예정이시니까요. 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